이란의 운세를 조금 봐드릴게요. 이란이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. 사람들이 막 히잡을 집어던지고, 앞으로 모슬렘 국가들에 대한 변화도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. 기독교도 그렇지만, 모슬렘 국가들도 이렇게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, 인류가. 아무리 자기네가 종교로 밀어붙이려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세상은 변하는데 종교는 그대로 있잖아요. 기독교고 모슬림이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. 불교는 뭐 그냥 종교라고 볼 수가 없죠, 사실은. 불교는.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하나의 가르침이죠, 불교는.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누굴 믿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이러는 게 잘못된 거예요, 사실은. 왜냐?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. 그냥 스승이었어요. 위대한 스승이죠, 스승 치고도. 안 보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덱은 제가 어제 새로 산 거예요. 맨날 같은 카드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루해서. 이란의 운세를 보자면, 이란이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지가 돼버리는 그런 시끄러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딱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러는 일이 조금 최근에 있었어요. 그런데 앞으로도 더 그게 나빠져요.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원해요. 다른 세계를 원하고 더 이상 이런 세계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외쳐요.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정부에서는 그 변화를 못하게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계속 모슬렘 그 체제 아래 두려고 그렇게 하겠죠.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 온 세계에 커다란 힘을 가졌던 막강한 제국이었어요. 페르시아 제국. 그런데 지금은 별볼 일도 없는 그냥 찌질한 그냥 어떤 하나 국가예요. 그게 사이클이에요.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. 오스만 대제국 이래가지고 이 터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, 영국, 프랑스, 다 그랬었어요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별볼 있는 나라들이에요, 그 나라들이. 그게 바로 사이클이에요. 사이클. 올라가는 것은 내려와야 되고, 새 것은 낡아지고, 낡아져서 죽어서 없어지고, 새로 태어나는 것은 커지고,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. 체제를 유지하기가 자기네들의 경제 체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경제 정말 정말 안 좋아져요, 이란. 너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죽었죠. 또 어린 사람이 또 죽었어요. 17살짜리 여성이 또 죽었어요. 그런데 앞으로도
마비가 돼요. 국가가 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막 전투할 거예요.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고 나가요. 몰고 나가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요. 어떻게 자기의 주장만, 자기의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한 체제 끝내겠다는, 모슬렘 체제에서 강제로 하는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. 일어나고, 그것 때문에 경제가 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란 그 자체에서도 큰 결정을 앞으로 해야 돼요. 이것을 무시만 하고 그냥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온 세계가 미쳤어요. 하는 꼬락서미들이.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아주 벌러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. 이거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. 퀸 오브 소울스. 아우.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Queen of Cups, Knight of Pentacles, King of Swords, Fool. 제가 생각할 때 히잡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. 사람들의,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. 그러니까 의무화되는 것을 없애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.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생각에.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. 옛날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, 옛날 있는 그대로. 그대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, 그 바람에. 그리고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다고 생각이 돼요. 새로운 체제, 경제 체제를 바꾸던지. 제가 클러리파잉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. 이게 히잡에 관한 것일까? 여자들이 아니야. 그 예스노로 물어볼게요. 이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게 돼요. 아마 종교적으로. 새로운 체제라기보다는 여자들의 히잡 쓰는 게 선택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. 왜냐면 화성이 제미나에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건 선택이에요. 어떤 선택. 사람들이 양보를 안할 거예요, 여자들이.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 왕족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해요. 영국도 여왕 체제, 이 여왕 체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. 혈세를 왜 우리가 저런 데다 써야 되는데, 그것들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, 지들이. 세계적으로 그런 변화의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걸 피해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. 이 사람도 여자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.
그런데 아마 이 사람하고 또 다른 남자 지도자인데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아니면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에 다다르게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히잡을 쓰는 것을 선택으로 결국은 양보하게 되는 게 아닌가. 의무로 하지를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. 어떤 큰 변화가 오거든요. 이란에도. 미국에는 로우 앤 웨이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, 선거에. 예수 노를 한번 볼게요. 제가 이준석 읽을 때 예수 노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워버렸어요. 왜냐하면 재판이라 그랬거든요, 제가. 그 재판이 아니에요. 만약에 얘가 나중에 또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제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.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. 어필을 하는데 당에서 제명되는 걸 어필을 또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법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그것만 뺐어요. 당에서 제명시키는 건 그거는 100%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란에 히잡 쓰는 게 히잡을 선택으로 바꿀까?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싸울 거예요. 예.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법정으로. 그리고 싸우고, 막, 한쪽에서는 안 하려고 계속 뭉개고, 의논을 굉장히 많이 해요. 힘센 이 리더들이 거기에 대한 의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. 혼란스러워요.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국민들은 해라.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. 아, 지겨운 인간들이야, 지겨운 인간들. 어떻게서든지 안 하려고 버팅기고 막 그래요. 그런데 제가 볼 때, 완전히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는 못해요. 무시하지 못하고, 아마도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,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.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법정으로까지 이게 문제가 번지는 게 아닌가. 사람을 죽고, 이게 히잡이 뭐라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. 그래서 다 쓰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선택에 맡기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닌가. 예,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여기까지 이란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